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선택 게임. 오늘은 또 어떤 골 때리는 문제들로 절 난감하게 할까요?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 봅시다. 24시간마다 1시간 동안 시간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후에 사라지는 하루에 한 가지 복제 가능? 이게 번역체라서 약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대충 의역을 하면요, 24시간마다 1시간 동안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아무거나 하나 복제할 수가 있는데 이게 24시간 뒤에 사라지는 거지. 자, 보자. 시간과 관련된 능력이 진짜 개사기거든요. 심지어 뭐 몇 분도 아니고 1시간이면은 이거 솔직히 약간 벨붕인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4시간 뒤에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시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제가 정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아, 근데 약간 시간 정지도 조금 애매하긴 하네. 뭔가 1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었다면은 진짜 고민 1도 안 하고 바로 이거 골랐을 텐데, 정지를 하는 거라 보자. 정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골 때리는 댓글 하나 발견했거든요. 자, 복제 능력과 관련된 건데, 1단계 ATM 기계로 가세요. 2단계 대량의 현금을 인출합니다. 3단계 복제해서, 4단계 복제한 거를 다시 ATM 기계에 넣는 거지. 아, 그러면 어찌됐든 그 데이터상으로 찍힌 돈은 예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돈은 날라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그 말로만 듣던 돈 복사 버그네요. 현실에서 돈 복사 버그 쓰면 개사기긴 하네. 아, 근데 시간 정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뭔가 위험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딱 멈춰가지고 뭔가 대책을 좀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요 능력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 정지하는 능력 개사기일 것 같긴 한데 현실에서 한번 돈 복사 보고 써보고 싶긴 하다. 아, 근데 시간 정지하는 것도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 능력 자체가 워낙 개사기인 것 같긴 해서 시간 동결 한번 써보겠습니다. 와, 압도적이긴 하네. 76%? 이거는 약간 솔직히 소박한 능력인 것 같긴 해. 시간 정지에 비해서는. 판타지 세계에서도 시간과 관련된 능력은 굉장히 개사기 능력이거든요. 자, 다음은 레고 공장에서 맨발로 걷기 vs 뜨거운 석탄을 태우면서 맨발로 걷기. 와, 잠깐만. 레고 공장이면은 그 뾰족뾰족한 거의 지하바닥의 끝판왕이거든요. 레고 공장에서 맨발로 걷거나 뜨거운 석탄을 태우면서 맨발로 걷거나. 이거는 화상 입는 거 아니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아픈 정도 수준 아닐까요? 좀 극혐이긴 하네 둘 다. 레고 공장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좀 벨붕이긴 했어. 찬 변기에 앉거나 vs 따뜻한 변기에 앉거나. 와, 둘 다 극혐이다. 겨울에 비데 같은 거 없는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요, 딱 앉자마자 그 너무 차가워가지고 하는 그 느낌 너무 싫어요. 하지만 따뜻한 변기는요, 누가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 찬 변기를 앉겠습니다. 예, 잠깐 고통 받고 말래요. 이거는 좀 찝찝할 것 같아요, 뒤에 거는. 그렇지. 자, 아프리카에서 1년 살기 vs 남극에서 1년 살기. 이거는 무조건 아프리카 아닌가요? 남극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황무지여가지고 그 생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뭐 완전 그냥 생 야생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겠지만 생명체들이 좀 있고 생존율 자체는 아프리카가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전 아프리카. 그렇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해. 자! 옷을 입을 수 없다 vs 말을 할 수가 없다. 변태가 되느냐 벙어리가 되거나. 이거는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100% 신고당하거든요 이거. 살아있는 동안 감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차라리 말은 못해서 정말 불편하겠지만 깜빡은 가기 싫습니다. 야, 뭐야 이 변태들은 이거. 아, 사람의 기본적인 건 의식조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의의를 그냥 날려버린다고? 에반데. 자, 매우 근육질의 팔을 가짐 vs 매우 근육질의 다리를 가짐. 축구를 한다고 하면은 이 다리가 좋을 것 같고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팔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무거운 거 딱 들 때도 있고. 팔뚝이 좀 두꺼우면요,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게 그 팔뚝 두꺼우면 그 멋있어 보이는 게 있거든. 저는 팔을 선택하겠습니다. 야, 오늘은 좀
극단적인 게 맞네요. 아, 황금 밸런스 문제가 좀 나와야 될 텐데. 만지는 모든 것이 먼지로 변합니다.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얼핏 보면 금이 무조건 좋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 모든 상황의 전제는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차선책을 골라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치, 어차피 둘 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자, 다음은 똑똑하지만 불행하죠. 멍청하지만 정말 운이 좋습니다. 이거는 영리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불행하다는 것도 인식을 할 거예요. 하지만 머리가 나쁘더라도 운이 좋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이 되게 알아서 그냥 좋게 흘러갈 것 같거든요. 이거는 뒤에 걸 선택하겠습니다. 야, 오늘은 좀 뭔가 황벨 문제들이 너무 없다 진짜. 이거는 조금 괜찮은 문제 나온 것 같다. 아이언맨이 되십시오, 아니면은 헐크가 되되 항상 헐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아이언맨이죠. 아, 사실상 어벤져스의 주인공인. 아, 그리고 토니 스타크 얼마나 멋있습니까. 헐크는요 항상 헐크 형태 유지하면 사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분노 조절 안 돼가지고 막 다 부시고 다니고. 위퓽 위퓽. 아, 확실히 아이언맨도 인기가 많네. 무인도에서 좌초된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트를 만들어서 탈출하기. 거기에 있고 당신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존버메터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도박인 것 같긴 해요. 그 여기가 어딘지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한번 나가는 순간 이제 식량 공급이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무인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식량이나 뭐 어떻게든 구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존버는 승리합니다.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도전자들이 많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분들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현실을 말이죠. 각을 좀 봐야 돼요. 무작정 보트 만들어서 탈출한다고 다 생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은 영화가 아니야. 외국 도시에 살고요, 언어를 모릅니다. 그리고 혼자서 섬에 산다. 언어를 몰라도요 약간 바디랭귀지로 어떻게 좀 비비면은 웬만한 의사소통은 되거든요. 하지만 혼자서 섬에 살면 너무 좀 외롭지 않을까요? 뭐 거기에 휴대폰, 컴퓨터 뭐 싹 다 있으면은 살만할 것 같긴 한데, 아예 그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에는 그 섬에 저 혼자밖에 없으면 진짜 너무 외로울 것 같거든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외국 도시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뭐 계속 살다 보면은 늘어나겠죠 뭐. 아, 68%. 자, 슈퍼맨 vs 스파이더맨이거든요.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개사기긴 한데 좀 피곤할 것 같은데요. 슈퍼맨은 얼굴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스파이더맨은 복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웅놀이 하면서 관심은 관심대로 받고, 얼굴이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스파이더맨 선택하겠습니다. 오, 슈퍼맨이 맞네. 하긴 슈퍼맨 능력 자체가 너무 개사기라. 하지만 저는 좀 덜 세더라도 스파이더맨이 나은 것 같아요. 자, 순간이동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미 방문한 장소로만 순간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본 적이 없는 곳으로만 순간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내가 어디 가는지는 알아야지 뭐 대책이 쓰지. 예를 들면 갑자기 순간이동 텔포탔는데 그 용암 같은 데로 떨어져 봐요. 그 골로 가는 거야. 저는 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한번 딱 미국 같은 데 딱 이제 그 좌표 딱 찍어 놓고 또 집에서 있다가 심심하면은 미국으로 순간이동 딱 텔포 타가지고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이거 얼마나 개사기 능력입니까. 해외여행이 공짜요, 공짜. 이거지 무조건. 먼 행성으로 이동을 하냐 vs 시간여행. 야, 이거는 아까도 시간 능력이 나왔잖아요. 시간과 관련된 능력 자체가 너무 핵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과 관련된 거를 뭔가 시간과 좀 비견될 만한 그 능력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시간여행이 그냥 시간여행이기 때문에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잘만 하면은 영원히 살 수도 있단 말이죠. 아, 근데 저는 진짜 미래로 가는 것보다 과거로 돌아가는데 진짜 개사기인 것 같아. 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일단은 로또 번호 하나만 딱 알아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하면은 그냥 대박 나는 거야. 떼부자죠. 시간여행이 무조건 핵이득입니다. 야, 그러니까 역시나 결과도 압도적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더 아이어. 오늘도 굉장히 선택하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들을 하고 싶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선택 좀 많이 남겨주세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휴바!